여러분 안녕, 스눕겜독이야. 오늘은 팔것에 관련된 아주 짧은 팁을 가져와봤어. 로스트아크에 존재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만 탈 수 있는 전용 팔것이 존재해. 이를테면 토토이크에서는 무당벌레 종류밖에 탈 수 없고, 이번에 새로 나온 로엔 대륙에서는 각 세력에서 받는 군마만 탑승이 가능하지. 근데 각각의 대륙에 갈 때마다 이거 따로따로 신경쓰는 거 꽤 귀찮았거든. 하지만 이번에 나온 팔것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단축키 하나만으로 토토이크에서도 쓸 수 있고 로엔에서도 쓸 수 있지. 바로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 일반 탈것이랑 무당벌레랑 군마를 모두 지정해놓으면 돼. 나같은 경우에 딱 이거 3개만 해뒀어. 이렇게 해두면 토토이크에서는 알아서 무당벌레가 나오고 로엔에서는 알아서 군마가 나와. 만약 아직도 단축키를 따로 쓰고 있거나 매번 무당벌레를 따로 클릭해서 소환하고 있었다면 즐겨찾기 기능을 한번 이용해봐.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 가이츠로더의 경우 스페이스바를 짧게 누를 때와 길게 누를 때 점프거리가 달라. 이건 대부분 알 것 같지만 간혹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마지막 세 번째 팁으로 인간형일 때 스페이스바랑 탈것에 탔을 때 스페이스바는 다른 스킬이기 때문에 쿨타임이 겹치지 않아. 즉 인간형 스페이스바 쓰고 바로 탈것 하면 스페이스바를 연속해서 또 쓸 수 있는 거지. 여러분이 한국인이고 0.1초라도 아끼고 싶다면 탈것 하기 전에 이동기를 털고 타는 걸 습관 들여봐.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죽이는 개뿔 별 차이 없는 거 인정? 솔직히 첫 번째 팁이 메인이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너무 짧으면 허전할까봐 넣은 거야. 그럼 안녕?